안녕하세요. 5월 19일 수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는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은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짧은 경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말, 입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31절과 32절에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18절에는 악인의 말은 미움을 감추는 자다 이랬습니다. 미움을 감춘다 이 말은 마음의 증오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상냥한 척 그 모습을 숨기고 있는 그런 뜻이고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랬습니다. 중상하는 자 이 말은 밖으로 비방이나 악평들을 쏟아내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증오로 가득 차 있어서 감추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이제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이 밖으로 많이 드러나는 거죠. 자, 중상모략,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누구를 모함하는 것, 악행이죠. 말하는 나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 누군가도 그렇고 그 말의 대상자도 그렇습니다. 양자 간에 다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구 속담 중에 사자성어 중에 다언삭궁 불이어 수중이란 말을 혹시 아십니까? 말이 많으면 자주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 마음에 담아두는 것만 갖지 못하다. 때로는 침묵이 금이라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남들의 약점들을 헐뜯는 말이 많으면 얼마나 이것이 악행이겠습니까?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가능한 세워주고 살려주고 혹시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이 발견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이리저리 침소봉대하고 옮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을 붙들고 기도해 드려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누구에게 옮겨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의인의 말은요, 어제 우리가 1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생명의 샘이라고 했죠. 살리고 세워줍니다. 오늘도 그것을 유익한 말이라고 그랬고요. 순은처럼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이 천냥빛 감는다 하는 것처럼 천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또 3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의인의 말, 이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했습니다. 단연코 생명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 아닐까요? 특히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술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말을 해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함으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기꺼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살려주고 또 감사함으로 또 그를 돕고 섬기는 그런 말, 아름다운 말로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